간병인과 간병 비중 뭐가 좋을까요? 짜장면이 좋아? 짬뽕이 좋아? 본인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간병인은 간병인이 지원돼도 첫 번째 좋고, 두 번째는 콜센터 전화하면 48시간 이내에 고용해주고, 세 번째는 간병인들이 배상 책임 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물 파손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도 배상 책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.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모두 다 간병인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덜 든다. 하지만 간병비죠. 현금으로 주는 거는 예전에 7, 8만원짜리 간병인이 지금은 12만원, 15만원, 나중에 10년 이후에는 20만원, 30만원, 40만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. 고물가 시대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건 비갱신형, 갱신형도 있지만 비갱신형 가입하면 딱 20년만 납입하고 90세,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면 좋아요. 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3만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. 그 10만원, 12만원 지금 현재 평균 금액인데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다 찾아야 되고요. 하지만 장점은 뭐 공동간병 아니면은 내가 간병인 썼는데 12만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12만원 내가 갖고 나머지 간병인을 주고 남은 차액은 본인이 쓰시면 되니까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잡나라 패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